자, 그 다음에 막연하던 시기부를 한번 봅시다. 온갖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본래 한 술이며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또한 꿈속의 일이다. 그래서 육조선인 법문 그 유명한 건 뭡니까? 불사선, 불사석하라. 정당 입맛이에 바로 이러한 때에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여하시냐? 도명아, 당신 그대 모습이 착한 거 빼고 악한 거 빼고 무엇이냐? 착한 거 빼고 악한 거 빼면은 여기 칠불이 나오지만 칠불 통계가 뭡니까? 재앙막장, 중선, 봉행. 알기는 다 알죠, 그죠? 그게 힘든다 이거죠. 힘드는 거는 왜 힘듭니까? 한번 불교를 들으면 딱 알아버려야 되는데 귀신은 그 해설에 그려놨어. 왜 힘듭니까? 그러니까 중생들마다 번뇌에 중독된 정도가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다 다르다. 깊은 바다에 얕은 바다에 있어가지고 업장이 가벼운 사람은 한나절에 끝난다. 한나절에. 오늘 끝났다. 육조선인 같은 경우는 출가하지도 않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장작팔로 갔다가 소주 한 잔 딱 마시고 인생 끝내버렸잖아. 응무소주라고. 예. 소주 한 잔 딱 먹고. 그냥 한 마음, 한 생각 쉬어버렸다. 그래, 반야심경 주제가 뭐죠? 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뽀얼다. 그래, 공은 공이지. 반야심경 주제는 이무소득고요. 아무것도 얻어먹을 게 없는 까닭으로. 이무소득고. 이무소득고로 인생을 사는 거야. 이무소득고. 그런데 그게 되나? 이무소득고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되지. 우리는 뭔가 좀에 띄져야 여기 와서 강의한다니까. 뭔가 이렇게 있어야 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오늘 그쪽에 저기 부산서도 좀 서울서도 오신 분들 있죠. 부산서 저 오신 분들 보세요. 저는 스님들이 꽉 채워져가 있다가, 그죠? 이제는 하객이 없어가지고, 결혼 하객이 없어가지고, 강의 듣는 거지 뭐죠? 그, 청중이 없어가지고, 저 아르바이트로 산다, 인겨, 저래가지고. 알바로 막 사가지고, 일당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형식적인 거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요. 한 사람이 앉아도 설사 여기서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저 녹음을 위해서 혼자서 강의를 하고 남겨놓고 있다가 천년지가 될지 백년지가 될지 후래에 오는 후배가 하나 있어서 서로 눈빛이 마주친다면은 그때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몸이란 그런데 거품과 같고 마음이란 파랑과 같은 것이다. 여기 보면 나중에 낙보화상 여기 부우가가 저 뒤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물거품에 대해서 하나의 시를 써놨어.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물거품 같다고 하는 거? 어디 학원에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참 가깝하시지만 저는 직시를 수십 번이 뭐야. 보니까 이게 어디 나온다 기억이 하고 있으니까 좋긴 좋네. 낙보화상 부구가라고 있어요. 몇 페이지 큰 소리로? 낙보화상. 낙보원한화상. 물거품의 노래 부구가라고 있죠?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내려 마당에 고인물이 착 되고 그 고인물에 또 빗방울이 떨어지면 빨락빨락 먹어 올라와요. 거품이? 그 거품이 영롱하고 아름답거든. 그런데 바람 한번 건더 부면 어때요? 톡 터져 뿐다고. 물 위에 떠돌다가 거품이 되네. 이게 우리 모습이야 지금. 그런데 인정하기 싫죠? 제 도반이 별로 성격이 안 좋은 그 고창에 태어난 도반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 계신 스님 계시요. 미얀마에서 피똥 사면서 15년, 18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15시간 앉아서 참선해서 미얀마에서 정진해서 높은 경지까지 수행을 다 경지를 했어. 내가 살아본 스님 중에 이 세상에 손가락 5가락 꼽으라면 그 5손가락 이걸 굴지라 하거든. 여기에 속하는 정직한 스님이야. 돈을 줘도 쓰지도 않아. 신도들에서 쓰지도 않아. 내가 줘도 쓰지도 않아. 고작 토골에 모다 놨다가 그대로 틀어가지고 나무 절이니까 기름 다 엿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제주도 밀감 사진을 잔뜩 찍어놔고 니와 돈 다 떨어졌는데 빨리 보내봐. 밀감 보내봐. 한 번씩 보내면 한 100박스씩 보내봐. 한두 박스가 아니고
저기 고창 선운사의 복분자 있잖아요. 그거 뭐 완전 한 트럭을 보내버려, 한 트럭을 보내버려. 그런 데서는 또 제하고 좀 많이 닮았지. 저도 무단히 지나가는 저기 호박 걷어서 백덩이 싣고 가는 수도 요 다 내려있어, 백덩이 이런 식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많이 모자란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세요. 야, 앞에 것이 소멸하면은 뒤에 것이 생겨나네. 물방울이 금방 올라왔다가 금방 꺼졌다가 앞과 뒤가 상속하여 다 하지 않네. 인연 따라서 물거품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본래는 빗방울이 물이 되고 거품이 되어. 원래 물방울이 없잖아요, 그죠? 뭐가 하나 탕 이래 충격 주면서 없던 물방울이 하나 볼록 올라오죠, 그냥. 그래, 있다고 우리는 고집하지, 그게. 애지중지. 비늘 거품처럼 이렇게. 도리어 바람결에 거품이 다시 톡 터져가지고 어디로 돌아간다? 물이 된다. 거품과 물은 그 본질은 다르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심이요.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이요. 볼, 능력이 생기지죠? 예. 그 생각을 자꾸, 자, 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지라고 주의 사상,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면 키도 안 차. 저게 지를 모르는구나. 모르긴 해도 자성청정이 지지. 어떻게 지 사이, 주의 사상이 물드는 게 지냐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으로 이 만들어진 이 몸띠를 또 지라고 애지중지해. 와, 이 식스팩 보이지. 뭐 초콜릿도 복권해가지고 이래 보인다. 그래, 잘 났다. 이러고. 그 몸띠가 진 줄 안다고. 또, 그래가 막 눈을 이렇게 잡아 째기도 하고, 어제도 얘기했지. 제초 좀 막 뿌려가지고 머리 뽀글뽀글 머리 노리끼리 하게 뽑기도 하고, 뭐 이 별희하는 짓을 다 해. 그래가 또 뭐 이래가지고, 요 안에 튀, 요 앞트임, 요 뒤트임. 그 입술도 이렇게 쫙 말아. 앵두거처럼 막 이 디비자 제가 졸리나 안 졸리나 했잖아. 이만큼 해가지고, 뭐, 콧구멍도 이래가면, 쉐어, 어쩐지, 별걸 다 해. 이 얼굴은 손대면 안 돼요. 이게 얼꼴이야. 얼꼴. 얼. 얼의 꼴 모양이 여기 다 나타나는 희로애락이. 예? 이게 이제, 얼꼴을 손대고 나면, 뭐, 부자연스럽잖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그거는 성형수술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망형수술이요. 정형은 괜찮지, 그죠? 좀. 반듯하게 이렇게 섞이는 건 괜찮은데, 그 이쁜데 잡아 째가지고 눈이 안 깬가 이래가 잔단데, 이래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앵간하면 그냥 있는 대로 살면서 살다 보면 이렇게 싹 바뀌어져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생겨져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거 보이잖아요, 맨날. 이게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탁 튀어 올라왔죠? 살이가 탁 바뀐다, 정중앙에. 그러니까 탱아 보면 이거 다 있다니까. 다 저는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지금 숨긴다고 이만큼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저는 선빵댕길 때 이만큼 올라왔다니까. 이만큼 툭 올라왔다가 아 이거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싶어서 싹 내려놓고. 그 누가 또 잘라갈 수도 있거든. 이게 요새 뭐 이식수술이 발달돼가지고 확실한 여의주가 하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오래돼. 이거는 한두 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래 해야 돼, 오래 해야 돼. 오래 하면은, 이 경전이, 아, 재미있어요. 이게 재미있어요. 책이 아니에요. 이 성발스님 그 뒤에 한번, 책, 제일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책 끝불. 책 끝불 뒤에, 책 끝불 뒤에. 책 끝불. 끝불도 모르는 게 또 말아가지고 하는 게 또. 그게 책 끝불인 게 안쪽이 제일 뒤에, 이거. 이거. 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소. 기계에서 느낀다, 절실히 느낀다, 듣기는 문자 밖에 문자이지만, 그것은 부처요, 이신전승이요. 막 고마워했어. 이제서 느낀다, 절실히 느낀다, 직지는 문자 밖에 문자임을. 그것은 불조의 이심전심이요. 그대와 나의 생각과 내 본심의 이성지성이로다. 소리로서 소리를 끝치는 말하지 말라는 소리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설명하지 말라는 소리다. 그렇게 설파로서는 갈 수가 없다.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 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구절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먹고가 안 되면은 하다 안 되면 머뭇고, 머뭇고라도 진짜 계속 해야 돼요.
진짜라니까. 거품과 물은 그 본질이 다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하나 공신이 즉 법신이요. 하나 공신이 이게 똥 사고 뭐 콧물 찔찔나고 맨날 아파서 병원 댕겨도 이 몸뚱이가 즉 뭐라 그랬어요? 법신이라. 이게 법신이 안에 마음 심보가 마음을 탐진치를 일으키면 누가 고생해요? 색신이 고생해. 이 육신이 두드러 맞아. 감옥소 가치기요. 그런데 안에 법신을 심성을 잘 쓰면은 누가 칭찬받아요? 이 옷이 황금 옷이 입혀지고 이 육신이 편한 거요. 그런데 이 육신도 사람 잘못 만나면 고생하거든. 그 성발성인 같은 분들은 법신을 잘 만나놓으니까 그 육신이 병들어 이렇게 비틀거리시다가도 확 회복하잖아요. 법신, 그러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하는 말이 그 빈말이 아니죠. 그냥 심보가 고약하고 이런 사람, 에이, 내가 막 아프면 되지 뭐 이런 분다니까. 되게 제가 아프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마지막 수행이라도 하고 가야지. 부끄러워요. 두렵진 않아. 시한번을 눈앞에 두면 부끄러울 뿐이야, 중은. 아, 이거 어떡하지? 회복 안 되겠다. 의사 일로 와봐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돼. 진작 얘기하지. 콱! 그래, 퇴원 수속 밟아요. 안 해주는 거야. 그래, 저녁 9시 반에 강제 퇴원하자, 강제 퇴원. 그 비가 쏟아지는데. 사람이 요 밑으로 다 전신이 마비되고 이러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안 아프고 계속 튼튼하게 이제까지 자라왔으면 그 공부도 안 했을 건데. 그것도 해봤자 뭐 공부가 잘 된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뭐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막 치명적으로 힘든 분이 한 분 계셨어. 아, 근데 그걸 다 견뎌내시고 또 와서 강의 듣고 공부하시니까 참 보기도 좋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앙 간증 같은 게 들어도 괜찮을 정도로 난 잘 묻지도 않았지, 이제 그분한테.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통사 그 천자각 주련 앞에 이런 게 써놨어요. 백전 영웅이라야 지 불법이라.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쓰라린 배신을 당하고 쓰라린 육체의 그런 병마를 다 겪어봐야 영웅이라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불법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되면은 일체 중생들을 갓난아기처럼 잘 돌보는 보살정신이 갖춰진 사람이다. 통다사 항아각이라고 하는 천자각 있죠. 그 주련에 가면 그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한 세상 이렇게 호의호식 하면서 저 뒤에 누구처럼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 없어요. 이러잖아. 나는 어떤 난간 속에 있더라도 공부한다. 요 정신이 더 좋은 거예요.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거. 이 직지를 내가 한 10년 전에 강의했을 때 이 타이핑을 다 한 분이 내성마비 2급인가 그래요. 전하, 선님, 안녕하시오. 제가 연사도 지금 한갑 진갑 다 지나셨고 존경스럽죠. 이게 안 돌아가는 이걸 계속 타이핑해서 내 강의했는 걸 한마디도 안 빼고 계속 녹음 녹취를 다 하셨다고. 실화죠. 실화. 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선생님 것도 다 그래하고. 그런데 멀쩡한 두 손 가지고 두 눈 가지고 귀 가지고 우리 뭐 하냐고 이거야. 그런 제 강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분의 인생이라, 그죠? 그분 거, 오롯이 그분 거예요. 녹취 모든 게 당신 문제지, 내 문제. 저는 손이 떠났잖아요. 저는 농사를 짓고 그 배추나 무를 가지고 잘 담그고 먹도록 만드는 문제 누구 문제예요?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의 문제라, 반찬 문제라. 오늘 나는 강의를 하고 끝났고 직지를 소개시켜드렸고 이걸 가지고 각자 인인이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숙이 덕이. 그래서 궁자 실제 열반상에 법상에 다 올라서 구례부동 명의부리로다. 맨날 쏟아지지. 맨날 환하게 쏟아지지. 이런 글들이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거품과 물은 그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은 거품도 본래 없는 것이요. 본질도 본래 없는 것인데 인연 따라서 비가 왔고 인연 따라서 물방울이 생겨지고, 그죠? 그렇다 이거지. 그래, 이런 것 같다. 귀신놈 같은 수파 불리라.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인데 파도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일으키더라. 그리고 큰 욕심이 일어날 때는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작은 욕심 올 때는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요. 변함을 따라 다른 것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불변, 수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밝은 밖은 밝고 안은 비어 안팎이 영롱하여 보배 구슬 같네. 그 뭐였지? 이게 물거품 하나 일어나면 영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롱하여. 그래도 우리 몸도 그렇다 이거죠. 언제까지 버틸지도 모르지만 저도 요즘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소임을 놓고 전념을 다해서 그냥 마지막 이제까지 책이라든지 글짓거리게 해놨던 거 별로 뭐 도움도 안 되지만 그걸 다 정리해놓고 또 뭐 어른 선생님들이 두 분서 시키는 게 있어요. 한 분은 100권, 한 분은 80권짜리 시켜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니 당신들이 제가 한갑 진갑 다 지난 사람 보고 그렇게 젊은 사람인 줄 아는가 봐. 아이고 같이 늙고 같이 죽어갈 파인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파인데 그래가지고 자는 아직 20살 좀 됐나 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마에 산더미처럼 맡겨놓고 그래 도망가볼까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도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공부하다고 우선 뭐 수행이 어떤지 저떤지 놔두고 책이나 좀 봐라요. 책이나 좀 이게 책이 글이 아니거든. 지식이 아니거든. 그게 여기서 낙보 원한 하상이 올 수 없어서 뭘로 와가 있어요? 글로 와가 있어요. 육신도 못 오고 이러니까. 옛날에 아마 녹음, 저기, 녹화가 돼가지고 녹화가 다 남아있었을 거예요.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경전은, 자, 뭐, 우리 식구들은, 오래 전에 강의 들을 분들은 뭐, 이렇게 한두 번씩 들으니까 알겠지만은,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말로 한문으로 순전히 경전이라 합시다. 뭐, 수다라는 빼고, 예?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값지고 보배스러운 걸 경전이라 합니다. 그 중국 가면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담배 가게 가면 뭐라 써놨어요? 연초 경전!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담배 경전. 술집에 가면 뭐라 써놔요? 명주 경전! 써놨어요.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명품을 경전이라 합니다. 경전. 경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고, 전이라고 하는 사전, 법전처럼 모범이 되는 걸 경전이라 하거든. 그, 차의 경전이라면 현대 에쿠스, 이렇게. 그죠? 에쿠스 너무 약하다. 반쩌, 벤처, 비엠베, BMW, 그죠? 응. 한국에서만 BMW, 미국 가면 벤베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BMW 하대. 벤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의 경전. 그 뭐, 도자기의 경전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고려, 청자. 자,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이해시키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책으로 문자로 된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부처님 당시에 한 2, 300년까지는 이런 문자로 된 책이 없습니다, 경전이. 그럼 그건 뭘 경이라 하느냐. 부처님 말씀을 우리 어릴 때 성발사님 우리 저 보현사에서 우리 했던 얘기 다 기억하잖아요. 김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 다 기억나지요. 그죠? 서로 이렇게 뭐 죽비치고 뭐 이렇게 법성계 한번 하던 것까지 그죠? 그 기억 다 하는 걸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거 하지 말았네. 뭐 아버지한테 이거 들었던 얘기 저거 들었던 얘기 뭐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들 할머니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꾸지람 들었던 이런 것들이 해초리 맞았던 거 그거 되게 아프네. 지금도 생각해도 그런 게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걸 부처님한테 야단 맞았던 거, 칭찬 들었던 거,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을 영리하고 마음 맑은 제자들이 또렷하게 기억했다가 어때요? 이거 부처님 말씀하신 건데 제자한테 너 잘 기억했다가 밑에 사람들한테 법문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해놓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고 했던 것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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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섞일 리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그 우리 지금 한국말 하잖아요. 이게 경전이에요. 경전. 말 자체가 경전이라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누군가 이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불교인이라면 경전을 이렇게 억지로 외우고 지식적으로 파고 암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에 백해가지고 계속 명심하고 명심하다 보니까 경전이 3장이 저절로 다 외워져가 있는 것이요. 억지로 뭐 박사 논문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경전이다. 그러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앞에 인물 좀 빠지는 보살 한 분 두 번째 앉아 있는데 그걸 좀 빠지고 이러면 대학원생이 정말 이거 새로 오늘 처음 입학하셨죠? 그래 이만큼 그러다 까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뭘로 기록했어요? 빨리 기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어 경전이 생겨진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도 빨리 하셨고 기록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웃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빨리 아학경 경전이 탄생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싶어 대승 경전이 탄생한데 그러니까 경전 그때만 해도 까막눈이 돼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한문이라도 볼 수 있고 한글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벽화를 그려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변상도를 그려서 가르쳐야 되고 그 뭐 요즘 같은 영화를 보면서 가르쳐야 되고 시청각 교육이 그때부터 이제 유행한 거예요. 막 판화를 그리기도 하고 벽화를 그리 있는 구석구석에 그리고 또 부처님을 돌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마엽을 그죠? 부처님 형상을 새기기도 하고 또 돈이 좀 더 모아서 뭘 합니까? 탑을 만들기도 하고 법문을 하기도 하고 불사하기도 하고 염불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든지 이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 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경전이 있어 왔습니다. 선어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들어가니까 이것도 법문이거든. 말없이 그냥 꽃을 하나에 대해 말없이 들었다 이맘이소. 말없이 그냥 빠이빠이 해버렸대. 사람이 묻고 답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리로서 왔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야? 절에 두나도 이러면 보도 와야지. 차준쌤 이래가 있다. 계속 와 있어. 계속 와 있어. 와 그러는 게 이게 일로 와고 있어. 일로. 일로 와 있어. 이제 대답하네. 그대서 뭐 끝났어요. 제 말이 둔하다고. 말로 해야 이렇게 오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처녀 총각지간을 뭐라 해서 이찡 전찡 착 이러면은 이러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알잖아요. 자,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생각 표현 이걸 신구의 삼업이 표현이 정확하게 서로 전달되려면은 반드시 삼매 속에서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혼침하든지 들뜨는 생각이 없이 욕심이 없이 깨끗한 속에서 서로가 정리돼야 이심전심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척범은 알지 뭐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서로 저 사람도 욕심을 걷어내고 나도 욕심을 걷어내고 그 얘기들 여기 이제 다 박아난 거죠. 이 직지에. 경전은 이제 대충 이해가시죠? 경전. 그 텔레비의 경전이라면 삼성 TV 아니에요. UHD. 그죠? 그 옛날 흑백 TV 이런 거는 유행이 이제 많이 지난 거죠. 자. 그렇게 있는 듯이 밖은 밝고 안은 비어 안팎이 영롱하며 보배 구슬일세. 우리 사는 인생 자체가 화려하고 찬란하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냥 편안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여행 다니만 하고 뭐 배부르고 이러니까 잠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거죠. 이먹고 놓쳐버리고 내만 편하면 된다. 니가 죽든지 말든지 북한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늘 가슴 한켠에는 확 안 내키더라도 염두에 두고 세계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같이 살아온 인연 있는 동족들인데 저것들이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 일본도 안 그러거든. 하다못해 미국은 다민족인데도 그래 뭉쳐가 있잖아요. 미 합중국 그죠? 이 막 세계적으로 누가 우리를 갈라놨든지 찢어놨든지 이건 상관할 거 없고 우리끼리 어쨌든지 간에 저거 갈라놓을수록 우리끼리 뭉쳐야 되거든. 계속 배신하고 돌아서고 이것은 불교 정신은 아니죠. 그 통로사 이렇게 딱 들어가면 불교 정신을 한마디로 써놓은 게 있어요. 일주문에 가면 불지종과 국지대자를 써놓고 이성동거에는 필수 화목이니라. 각가지 성바지끼리 살 때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 이쪽 오른쪽에는 방포원정에는 상요청균이라. 가사 있고 머리 깎았으면 원정했으면은 항상 부처님의 청규를 지켜야 된다. 각가지 태생이 다른 사람끼리
배운 것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사람들이 살 때는 필수 하목이다. 하목이 하목하는 사람은 자비로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쳐다보면 수잔데 모든 일을 어려운 일을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쉽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화장음 대법륜.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인데 일을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멀쩡한 땅에다가 머리 이렇게 평지 풍파를 이렇게 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던데도 막 바람이 일어나서 막 혼돈 싫은 게 있어. 일이 꼬여버리고 다 된 일이 코 빠지고 그 사람은 조화장음 대업장이야. 그거는 조화가 꽃이 향기 없는 플라스틱 조화할 것 같아. 자, 여기서 막 그런 뜻이에요. 맑은 물결 위에서 있는 듯 하더니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없는 것과 같구나. 유와 무와 동과 정을 밝히기 어려워라. 이 마음이 있다든지 이 마음이 없다든지. 자,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의 달이 강에 비치면 확실히 있기는 있죠. 그것도 하늘의 달도 있죠. 하늘의 달도 있고 강의 달도 있고 강의 달을 제3월이라 하거든. 우리 절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지식 같은 거는 제3번째 달이라. 이 마음의 달이 진짜 원빵의 달이고 두 번째 달은 착각해가지고 지식만 탐닉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달은 그냥 지식 속에 지식으로 있는 이런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래. 그래서 직지같은 거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이 자체가 뭐가 돼야 된대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밥숟가락 안에도 있어요. 신기해. 그런데 밥숟가락, 젓가락 하고 이러지만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이라서 저가 아무리 맛을 짜고 달콤하고 이런 걸 맵고 이런 걸 숟가락에 뭐 퍼먹고 지가 하지만은 숟가락이 뭔 맛을 모른다. 음식 맛을 죽어도 모르게. 지식은 지식일 뿐이야. 제3월이라. 강에 비친 달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만은 그 강의 달을 보고 견주어서 뭘 안다? 하늘의 달을 보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월마 은한 전성원에 저 은하수의 달을 갈아서 수행하고, 수행하고 한다는 거죠. 소면서강이 조대천이라 마음달이 환하게 밝아서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듯이 온 세상에 지혜로서 비추지 못할 것이 없는데 연비산산 공창이라 부처님의 그 좋은 달빛을 이렇게 쳐다보고 난 뒤에 원숭이 500마리가 손에 손잡고 연못에 빠진 달 건질라다가 500마리 퐁당 빠져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연비산산 공착형이라 부질없이 물의 달을 건지려고 하는구나. 근데 물의 달을 건지려다 빠져 죽으면 그것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파고 파고 들은 것도 수지독성 위타인사람이 이것도 공덕이 되는 거라 사실은 조금은. 예. 그러니까 그 원숭이들이 꼴까닥해서 500마리가 다 빠져나고 죽었는데 축생들이 뭐 다시 인도 한생해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자타카에 보면은 태어났는데 그게 온전한 사람 몸 바뀌었어요. 못 받아가 사람 되기는 됐는데 요새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냐라면 저기 동성로 쪽으로 가가지고 조폭들 비슷하게 문신하고 이렇게 째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둑놈들이 되는 거라. 강도, 도둑놈 이런 것들이 전체 전생에 그래도 공덕을 좀 해지가지고 사람 몸은 특거래해가지고 나도 인간이다 이래가지고 이 축생에서 특거래가 올라온 사람들이거든. 그 왜 뭐 사람들한테 행패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전생에 이제 인간 몸 금방 받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인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경전에 보면 그 도둑놈이 돼가지고 막 하다가 누굴 만나요? 부처님을 딱 그 500명의 도둑놈들이 원숭이가 지가 전생에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부처님 만나서 드디어 출가하죠. 예? 그리고 500명의 도둑놈이 출가해가지고 성불엔 아라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500 아라한이죠. 500 아라한. 그러니까 축생을 있던 게 아무리 좋은 선업을 지도 사람 몸 받아도 조금 하품 계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 하품 계급 받아 또 한 생각도 돌이키면은 상품 아라한이 되는데 그 나한전에 가보면 전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찌익 찢어져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여기 하나 터지고 뭐 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생겼잖아요. 스님들도 약간 어떻게 앞장구 뒷장구 생긴 스님들 주로 어 좀 나은 까다 이러잖아요.
저는 나안가예요. 그렇게 유다 무다 하는 것들, 그렇게 뭐 물에 비친다, 그 동과 정이다 이런 것들, 또 동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그냥 작동할 때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습이고, 정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이라, 부동. 어떤 현상이든지 흔들리면 그 왕복서 첫 대목에 나오죠.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론이라. 움직이고 고요한 것이 근원이 하나다. 그런 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아닌데, 무가 용어로는 그래요. 무술한 사람들은. 움직이는, 고요한 것이 움직이는 것을 잡아먹고, 부드러운 것이 억센 것을, 강한 것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제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어라. 그게 그 무술하는 사람들의 용어인데, 가만히 쳐다보면은, 불교 수행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사마타 수행할 때 굉장히 좋아요. 남이 딱 날 밀면은, 당겨보면 그 힘으로 저기 잡아줘. 날 당기면 가면서 밀어보면 지가 잡아줘.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감아버리면 그 감치듯이 넘어가버리고. 아주 그거 재밌어요. 그렇게 무술이라는 게 왜 그런 거 이래보니 춤하고 또 달라. 춤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폼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형태가,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힘 무술은 목숨이 걸려가 있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야 되거든. 그냥 적당히 치고받고 하는 건 괜찮아. 그런 거 말고 우리 산 중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비전 같은 것들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문제거든.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게. 예. 뚝 쳐버리면 사람 액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뭐. 뚝 쳐버리면 팔이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겁나니까. 아주 그거 험한 것들은 스님들이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쓴다 하더라도 잘 그 조심해서 쓰고 그렇게 하죠. 요런 거 읽다 보면은 그런 게, 그럼 제 업이 대충 어디에 묻어 있는지 알겠죠? 예. 숨 쉴 줄 모르고, 그쪽에 자기 몸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도 닦는다는 걸 우리 스님은 불가능이라 했어요, 불가능. 그냥 입만 살아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그냥 이론과 실기가 이렇게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 그래. 형상 없는 가운데 형상이 있네. 거품은 물에서 나온 것을 알 뿐인데 물 또한 거품에서 나온 것을 어찌 알리오? 방편으로 거품과 물을 내 몸에 비유하니 오온이 헛되이 모여 가짜로 사람이 되네. 조견하니까 오온이 개공이네. 오온도 공하고 거품도 실체가 아님을 통달하여야 비로소 본래의 진실을 보리라. 낙보하상, 그거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